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지스커버리 채널의 유리나무입니다. 얼마 전에 이 픽디자인 제품을 리뷰를 했었는데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랩마운트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랩마운트 X그립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뿐이라 최대한 비슷하게 진동 테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고무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동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된 아이들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진동 그래프 같은 거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동 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진동 젬퍼 제품을 쓰는 것과 안 쓴 것 이렇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프가 상당히 불규칙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봐, 그래프가 엄청 튀어요. 아까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그래프가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못하냐는 차이가 나긴 나네요. 이게 진동 제퍼가 달린 제품은 진동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인이 쓰고 있는 SP 커넥트에 핸드폰 두 개를 걸고 써봤거든요. 이 제품하고 SP 커넥트하고 진동 상쇄 능력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하나씩 뭐 상쇄되고 뭐 보완되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최종적으로 휴대폰으로 전달되는 진동은 두 개가 균일하게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동 램퍼나 이런 거를 자꾸 알려드린 이유가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몇 번이나 핸드폰 해먹었고 저도 한번 해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진동 램퍼 다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왕이면은 어차피 핸드폰 거치대를 사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진동 램퍼 있는 제품을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기존에 내가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걸 쓰고 있었다 그러면은 요거 머리만 갈면 되는 거고 만약 또 반대로 아예 그냥 핸드폰 거치대가 없다 그러면 아예 이 제품을 사면 되는 겁니다. 딱딱한 재질 뭐 알루미늄 재질처럼 이렇게 강한 재질도 좋지만 이왕이면 진동 댐퍼가 달렸냐 안 달렸냐 차이가 휴대폰을 좀 오래 쓰느냐 내구성을 약하게 만들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 제품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이폰요. 지스커버리 채널의 유리나무였습니다.